할렐루야. 능력의 귀하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춘범 장로님 병원에서 퇴원해서 첫 우리 행사에 공식 행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병원 오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입니다. 교협의 부회장. 또 어제 뉴욕의 우뚜나비 신학교와 화요일날은 또 월요일날 뉴욕, 화요일 누저지 송미령 목사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채플 예배까지 인도하십니다. 귀한 송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사장이시니까. 그리고 김경일 목사님 한기부에 뉴욕 대표 회장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스가 저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회장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강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세미나인데, 예, 근데 이게 이미 열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첫째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팬데믹에 참 오기가 힘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세미나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을 섬기도 하겠다 이래서 영안교회가 양보하고 우리 손 목자님께서 대접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교회분 사례하고 또 대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속도 된 것이 아니고 한데 섬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스바 대회계 운동 40일 릴레이 기도 금식 및 기도인데 734명이 등록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새벽 오전 오후 밤 집회 하루 4번씩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오니 여러분 다 기도에 동참 이름이라 적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